발톱 깎을 때는 옆에서 보면요. 본인은 몰라도 무심히 앉아서 발톱 꿈꾸는 거 보면은 슬프고 뭔가 존재의 우수 같은 것도 있고 자연의 뭐가 발톱 깎는 게 야들매한 거예요. 세상에 시에서 발톱을 얘기를 하고 써 조각에서 발톱을 하고 써. 그래서 내가 요번에 쓴게 발톱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내 새끼 발가락. 이거 보통 저 새끼 발가락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발톱 깎을 때만은 하나씩 깎으니까 다 깎고 어? 새끼 발가락이 있었네? 하고 보니까 새끼 발가락도 오늘 가서 봐봐. 발톱이 대부분 없어. 새끼 발가락은 마멸되고 이질어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딴건다 깎는데 새끼 발가락은 안 깎여져. 그래서 눈물 한 방울. 야, 이게 내 몸이지만 내가 알지도 못한 놈인데 여기서 이렇게 발톱이 다 살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모르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거야. 우리 집 뜨락이라는 게 옛날엔 넓었지만 지금 이만큼밖에 더 돼. 그게 보니까 산새는 많이 내려와 여기서. 참새 한 마리가 온 거예요. 도시에 참새가 어디서 왔는지 참새 그것도 한 마리가 왔어. 먹을 것도 없는 겨울에. 그렇게 참새를 딱 보니까 참새는 경계를 하니까 금시 날아가니까 숨죽이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참새가 예쁜 새야. 예쁜 새야. 모노크롬으로 자색인데 아주 점잖은 자색이고 그것도 크질 않고 작기 때문에 말이야. 우아소잖아. 불란서 우아소, 스페로. 근데 눈물 한 방울 난다 이거야. 그 참새를 보고 있어. 왜?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앉기만 하면 그냥 못 앉기만 인원에서 전원으로 말이야.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제 논은 안 내게 남의 논에 가라고 그냥 두드리고 말이야 양재기 두드리고 말이야 허수아비 만들고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땐 카바이트 총이라고 이렇게 된 데다 카바이트 넣어가지고 말이야 불 달이면 펑 하고 나가 소리가 요란해 그 놈으로 그냥 새를 쫓는 거야 남보다 더잘 만들고 허수아비 만들고 남보다 더큰 소리 양재기고 뭐고 큰 소리해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말이야 이 앉질 못하게 참새떼들이 막 일렁거리고 절렁거리고 인간하고는 뭐 아주 앙숙이잖아. 그 나라 까먹으면 어떡하고 그거 죽어라고 만든 거. 그리고 이걸 또 잡아요 우리가 잡아가지고 술안주 그저 이 참새구이 하면 참새 요만한 게 굶으면 요만하죠. 그걸 먹어. 그것도 아삭아삭 보면 그 가슴밖에 없는 거 그걸 먹어요. 그게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30년, 50년 전내 보던 참새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참새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사람 없이 못 사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람 집에다가 알 까놓고 뭘 믿고 사람 사는 집에 그래도 믿고 알 까는 거는 말이야 제비하고 참새밖에 없어. 사람 사는 집이라고 누가 알까? 까치가 그래, 까마귀가 그래. 이렇게 미운 정 서로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참새 시리스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야, 정이 붙은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참새 보면은. 그렇게 죽어라고 내쫓고 하면서도. 그런데, 꾀꼬리, 뻐꾹새, 뭐, 별하별 새를 다 잡새라고 부르잖아. 새타령과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이거 참새야. 참, 진짜 참새야. 그러니까 내가 시를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야, 허수아비 세우고 술안주하고, 그래도 잡새가 아니라 참새라 불렀다, 너를. 응? 봐라, 용사해라. 우리 참새라고 불렀어, 향수에 수묵하여. 어렸을 때 고향 생각나, 너 보면, 근데 네가 화려하지 않아. 그냥 모노크롬이야. 수묵하여, 수묵하. 향수에 수묵하여.